요즘에 노산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광이랑 자궁이랑 거의 다 나왔어요. 뭐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까지 내려오는데 이분은 다 빠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산뜻의사에서 자궁 탈출 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흔한 질환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환자 오셨어요. 약간 그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 때마다 이렇게 뭐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과거에 이제 자연분만 많이 하신 분들 이제 폐경이 지나가지고 힘주는 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건을 든다든지 심하게 이제 웃는다든지 뭐 아무튼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복압이 상승하면서 자궁이 이렇게 밑으로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궁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그 진찰을 해보니까 원래의 그 자궁이 있어야 될 위치에서보다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모형인데 자궁. 원래는 이제 자궁 경부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 진찰을 해보면 이제 한 가운데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분들은 아예 뭐 별로 힘도 안 줬는데 그 경부가 여기 지리구에 아예 그냥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 정도로 내려와 있으면은 거의 뭐 혹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심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느끼는 증상이 뭐가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좀 땡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 자연분만이에요. 자연분만.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 자궁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그 자궁이 이제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커지면은 우리가 자궁하고 방광하고 직장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근육이 있어요. 골반저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들이 이제 낑낑대면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가 자궁이 너무 커지니까 그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자궁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자체만으로도 자궁을 지지하는 근육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 아기 머리가 거의 한 10cm 정도 되죠. 그러면 10cm 정도 되는 게 산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때 이 지레 중간 부분에 근육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골반저 근육들이 그런 골반저 근육들이 손상이 되고 늘어나게 되면서 아기 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경우에는 이게 손상된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임신과 자연분만, 출산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폐경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폐경이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궁하고 질 이런 외음부 쪽으로는 혈액량이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좀 삐그덕삐그덕 문제 있던 그런 근육들이 더 힘을 못 써가지고 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점점점점 근육의 탄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궁도 내려오고 그리고 방광도 같이 내려와요. 대부분 심한 경우는 직장도 내려오고 이런 골반 장기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실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신, 출산 그리고 두 번째는 폐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궁 탈출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노산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가 동그란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밑에 상태 봤더니 방광이랑 자궁이랑 거의 다 나왔어요. 뭐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까지 내려오는데 이분은 다 빠진 거예요. 출산을 이미 하신 분들, 요즘 30대 이제 출산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밑으로 나온 것 같다. 뭔가 땡긴다. 뭐 혹 같은 게 밑에서 만져진다. 이러면은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을 하지 않고 임신을 못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갖고 이제 임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자궁이 이렇게 위축이 돼요. 작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안 내려옵니다. 위축이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골반적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가 없으면은 자궁이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유실금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다만 이제